아, 그럼요. 다리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드로니입니다. 미니 3 프로 가지고 퀵샷 그리고 액티브 트랙을 사용해서 아주 손쉽게 SNS에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드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JI 플라이 앱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DJI 드론들을 주로 사용하니까 그 플라이 앱만 있다면, 아, 왜 이렇게 얼었어? DJI 플라이 앱만 있다면은 그 바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튜토리얼로 할 테니까 찍는 거부터 모든 걸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SNS나 유튜브나 뭐 하세요? 저 인스타. 인스타. 네. 네. 그러면 인스타에 딱 올리면 좋을 만한 거 네.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처음 사용하는데 어렵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물부터 보시죠. 퀵샷 촬영부터 제작까지 한 번에 다 해볼게요. 확실하게 이렇게 랜딩 기어라고 하잖아요. 요거 랜딩 기어가 있으면은 좀 바닥 같은 데가 이렇게 풀숲처럼 돼 있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논다면은 이게 프로펠러가 걸려가지고 안 되는데 잘 사셨네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휙 집어던지고 시동 걸면 되는데 휙. 아 진짜요? 뻥이죠. 긴장하지 마요. 왜 긴장을 해? 왜 긴장을 하죠? 퀵샷부터 하죠. 자, 우선 이륙하시고요. 가로로 하죠. 인스타는 세로죠? 네. 세로로 가죠. 아, 네. 눌러서 세로로 바꾸시고 이륙하시고요. 자, 퀵샷 종류별로 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드론이 서클, 부메랑, 로켓, 헬릭스 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액티브 트랙으로 걸어가는 거 거기까지만 딱 찍어보죠. 네. 드론이 하실 때 이왕이면은 이쪽이 좀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러면 드론을 이쪽으로 가져가셔야 돼. 이쪽으로. 여기로요? 네. 앞으로. 저 드론 1종이시죠? 네. 네. 아니, 왜 안 와요? 아, 가지고 오라고요? 가까이? 여기 드론 1종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쪽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뒤로. 이쪽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요 바로 앞으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죠. 그 다음에. 네. 나를 바라보고. 아, 나를 찍는 걸로? 네, 예, 예. 아, 모델이에요. 아, 그래요? 요쪽에서요. 여기서. 이쪽으로 걸어갈 거예요. 좀 이따가. 천천히 그냥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보통 걸음으로. 쭉 걸어가세요. 쭉쭉. 그 다음에 로켓을 네. 할 거거든요. 네. 로켓도 똑같이 사람을 잡고 이걸 눌러서 로켓으로 바꿀 거고요. 이번에는 저기 의자까지 가고 앉아버리시죠. 네. 가시면 돼요. 의자에 앉아갖고 좀 앉아 계세요. 다음은 서클 할 거예요. 좀 더 뒤로 가자. 왜 그러면 서클은 늘 위험하거든요. 네. 여기 딱 서 있으면 되고요. 네. 그냥 먼 산 쳐다보세요. 먼 산. 먼 산.
다음은 헬릭스. 이쪽을 바라보고 어떻게 할까? 그냥 앉아 있을까요? 네. 헬릭스는 딱히 할 게 없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게 위로 가면서 돌는 거라 만약에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데서는 봐줘야 돼요. 그리고 H자 누를 준비하고 봐줘야 돼. 갖고 지금 퀵샷 전부 다 하나씩 다 찍고 휴대폰으로 편집까지 해갖고 업로드까지 한번 해보죠. 내가 오늘 노트북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안 가져왔고 이메일 보낼 줄 알죠? 네. 이메일로 주시면 돼. 알겠습니다. 아, 이메일 보낼 줄 아냐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죠. 그럼요. 저는... 뭐 일종인데 들어 모르는 거. 아, 알 줄 알아요. 모르는 척 한 거야. 초보자인 척 하고. 어, 진짜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찍고 싶은 걸 보고 있었어. 아... 저기를. 아, 난 못 데리고 오는 줄 알았어. 아, 아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액티브 트랙으로 요 길을 걸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기 나무 그늘에 가 있어요. 네. 액티브 트랙의 평행이거든요. 평행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걸어서 와봐요. 쭉 그냥 걸어오면 돼요. 랜딩 기어 있으니까 진짜 편하겠다. 그냥 착륙해도 되고 웬만한 데에서. 그쵸? 네. 좋네, 랜딩 기어. 자, 아이 그 클로징하고. 이렇게 드론에 대해서 사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까지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그냥 했다 생각하고. 하고 올게요, 하고 올게요. 네? 거짓말을 못하는 스타일이시구나. 하나, 둘, 셋. 다 됐어요. 자, 이제 DJI Fly 앱을 켜놓고, 그 다음에 드론을 킵니다. 드론을 이렇게 키고, 조종기는 꺼놓은 상태예요. 조종기는 빼셔도 돼요. 이 카메라 운용증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구나. 아, 원래 표정이 원래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 개구지고 막 재밌는 분인데 여기 이거 기체를 키고 나면은 퀵 트랜스퍼라고 여기 연결이 있습니다. 전환이 있습니다. 전환 누르시고요. 그러면 얘랑 얘랑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일을 무손실로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용량 그대로 해상도 그대로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전체에서 왜냐면 선택을 해갖고 복사를 할 거예요. 휴대폰으로 로딩 됐고 오늘 찍은 거 선택을 하나 오유 오늘 오케이 그래가지고 복사를 해야죠. 내려받기 다운로드.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를 시작을 하죠. 아래 제작 있죠. 제작을 눌러서 템플릿이 있어요. 네. 템플릿에서 여기서 템플릿을 고르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에서 하나 골라보죠. 이걸로 할게요. 지금 이거? 네. 우리가 지금 서정적으로 만들었는데 아, 이렇게 그럼 다른 걸로? 좀 잔잔한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다. 아, 이 뭐가 들어가요? 그 네. 느낌을 네. 음악을 이걸 쓰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네. 소리 켜보세요. 그래, 이런 서정적이 오케이. 네. 그래서 눌러보세요, 걔를. 다운로드? 적용. 하면은, 이제 사진을 9개를 고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9개를 골라주면 돼요. 그냥 골라줘 보세요. 오늘 거? 오늘 거 다 넣고. 사진인데? 응. 사진이어도 돼요? 사진도 상관없어요. 아홉 개가 됐고 추가를 누르면 얘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이렇게 신기하다. 근데 가로로 돼? 근데 왜 가로로 돼?
그렇죠. 우리 세로로 찍었는데. 네. 그러면 세로 템플릿을 써야 돼요. 세로로 된 거. 템플릿을 바꾸죠. 그걸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다운로드 하고 6개 고르면 되고요. 둘, 셋, 넷, 아, 6개. 오케이. 추가. 오, 얘는 6개네. 여기에서 화면을 아마 세로로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것도 세로로 확인. 두 번째 것도. 여기 보면 아, 선택이 다 되네. 얘도 회전. 얘도 회전. 다 회전하면은 이제 세로가 되죠. 확인. 아, 세로 된 건 빨간색. 아, 그럼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편집을 어떻게 추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이 정도 쓰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써, 이렇게 뒤로 간 거 써도 되고, 얘 같은 경우는 걸어가는 거, 이렇게 걸어가는 걸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고, 여기는 이동하는 거. 그래갖고, 속도도 바꿀 수 있지만, 이 정도로만 하죠. 그러면, 결과물은,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하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론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완성본 한번 보시고. 완성됐습니다. 됐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니, 잠깐 끝내지 말고. 이거 아니에요? 어떠신가요? 그,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어떠신가요? 소감. 아, DJI 그 어플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이렇게 편집 기능까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네. 인스타나 올릴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하신 것처럼 사용하시는데, 다른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아요. 비타, 캡컷처럼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들도 다 템플릿이라는 거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놓은 거 템플릿에 넣어가지고 완성을 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